네, 저는 수학자 박형주입니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해왔고요. 또글 쓰는 일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아주대학교 총장의 소임을 다하는 중입니다. 대학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유학을 갈때 수학과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뒤에 뭐 오클랜드 대학교 수학과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서 국내에 들어와서 고등과학원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아주대 수학과 석좌 교수를 지낸 뒤에 현재 총장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학자로서의 인생에서 기억나는 순간을 들으라고 한다면 그 세계 수학자 대회를 서울에 유치하고 또 치러낸 일을 들곤 합니다. 약 7년 동안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했는데요. 세계에서 수학자 5,200명 정도가 왔고 또 일반인들이 그 수학적인 전시 참관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7년간의 이 과정을 끝낸 뒤에 이 세계 수학자에 대해 개최기구인 그러니까 그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수학연맹의 10인 집행위원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필드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그런 그 일들을 그 4년 동안 했고요. 이제 한달 전에 이제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 시기를 듭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주가 당시 재정적 위기여서 그 대학원생 장학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기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요. 햄버거로 하루 어떤 때는 이틀에 햄버거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제 정말 짐을 싸러 학교에 이제 어느 날 갔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하루의 식사를 이제 커피 한 잔으로 바꿔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이제 가야 되는구나 생각할 때인데 옆에 테이블에서 여러 사람들이 열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비탄에 사로잡힌 시기인데 무슨 오지랖인지 그분들한테 말해 제가 개입했습니다. 아, 그 문제는요, 옛날에 수학에서는 다 해결된 문제예요. 쿨렌서슬렌 정리라고 불리는데요.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그날이 어떤 전자공학과 교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전날 만났던 그 그룹에 전자공학과 교수가 계셨던 건데요. 자기들이 그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수학적인 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그 논문을 찾아봤더니 너무 어렵다고 와서 자기네 그룹에서, 랩에서 그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랩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연구조교 장학금을 제공해 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리고 나중엔 제그 공동연구 교수, 연구 지도 교수까지 돼주셔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반은 수학 논문으로, 반은 그 전자공학 논문으로 쓸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그 위기를 벗어났던 아마도 힘은 오지랖일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참견하고 관여했던 그런 그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 갖고 참견하자.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일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세상은 연결돼 가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과학자로서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 어떤 성장을 경험하고 또 사회에 어떤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학이 정말 존중받고 그 사회에 어떤 그더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되 그 영역에 안주만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